일반적으로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져야 승객 안전을 위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여수와 거문도로로 가는 선박은 기상특보는 물론 파도와 바람이 조금만 강해도 운항이 중단돼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여객선 터미널이 배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 꽉 찼습니다. 거문도로 향하는 배편의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내렸을 때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맑은 날씨를 보인 데다 배가 지나갈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도 예정된 기상특보는 없었습니다. 거문항로로 귀가해야만 하는 섬 주민들은 날씨가 양호한데도 툭하면 운항이 중단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좋은 날 배가 안 간다니. 이런 부분에서 이걸 지금 이제 한두 번도 아닌 상태라. 발이 묶여 귀가를 할 수 없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안 가버리면 10만 원 안에 깨져 버려. 밥 먹어야지, 자야지. 여관이 우리 여수가 11만 원 주고 자는 데가 아니에요. 해운사 측은 배가 낡고 규모도 작아 선사의 운항 관리 규정상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문도 항로에 할당된 줄리아 아쿠아호와 조국호는 폐선을 불과 수년 앞둔 550톤 미만의 중형 쾌속선이기 때문에 기상특보는 물론 바람이나 파도가 조금만 강해도 운항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계획대로 해운사가 낡은 조국호를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한다면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새배가 오면 여러 가지 이제 선박의 안전성도 높아지고 해서 그때쯤은 파고 한 3m의 조랑정지 조건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사가 수익이 적은 거문도 노선에 투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새로 도착할 선박도 조국호와 규모가 비슷한 중고 선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문도 항로의 운항 중단이 잦은 가운데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